놀이공원이 근대화의 산물이다. 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오락을 위한 공간으로서 만들어낸 거죠. 전근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노동과 어떤 휴식 시간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출퇴근이라는 것도 생긴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자기의 직업이 자기 집 근처에서 하거나 집에서 하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서 비로소 일터와 집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직업 같은 것일 거고요. 그런 오락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특정한 가족 단위로 가서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토대를 가진 중산층의 탄생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과학을 이용해서 사람을 어뮤즈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난 발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회전목마도 직접 말이 끌었거든요. 오? 아, 진짜요? 네, 동력 같은 것들을. 진짜 회전목마네요. 네, 말 이렇게 끈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회전목마를 움직이게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한 중반쯤 되면 기계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동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는 이런 그 산업혁명이 고도로 발달했던 시기고 인간이란 산업혁명의 끝에서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신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시기고 자신감 넘치게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오락이 이런 기계의 힘으로 집약되어 있는 곳이 놀이공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근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좀 타고 오셨다고. 아, 네. 우리 저 민호 씨가 탔죠. 네. 스코팡팡을 타려고 했는데 너무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회전근해를 타고 왔는데 그것도 그거 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서울 가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날아다니게 보통 우리가 이게 돌면은 한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돌려요. 여기는 한 80도로 진짜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안 타 옆에서 구경만 했죠. 네. 우리 아버지는 저를 기다려 주시고 나 안 타도 되지. 나는 한여는 찍기만 할게. 저 진짜 혼자 타고 와요? 파이팅. 갔다 올게요. 살아 돌아올게요. 별로 안 무서워, 별로 안 무서워. 뭐야? 잠깐만요. 여자, 그만해. 그만해요. 와. 장난 아닌데? 그만둬! 재밌었어요? 괜찮아? 날라오죠. 그만! 안 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시작하면 되나요? 이거 너무 무서워. 근데 참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이런 거 빠르게 움직이고 막 떨어지고 네.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 이제 그걸 타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좋아서 그걸 타는 건지 너무 궁금해. 아, 안 좋아하세요? 저는, 아,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잘 타요. 그래요? 네. 항상 양파 같은 분이에요. 아니, 말을 준다고 생각하시고는 안 탈 줄 알아요. 그게 어떤 느낌, 어떤 느낌이 좋은 스릴이라는 거예요? 스릴이라는 게. 스릴이잖아요. 네. 간접 체험하고 싶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지. 저는 그게 일종의 간접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높은 데에 올라가서 안전장치 없이 떨어진다는 거는 완전히 공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안전장치가 있고 이게 떨어지지만 나는 여전히 안전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사에 관련된 노래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네. 노래 가사는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떠나서 가고 있는데 점점 교신이 끊기는 내용의 노래예요. 그거를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는 게 와. 메이저 톰 그 노래인가? 네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할까? 여전히 나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일종의 거리감이 더 안정감을 주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 이제 아까 저 우리 뭐 유원지 얘기만 하고 그랬지만 각자 이제 어렸을 때 갔던 유원지들 있잖아요. 부곡 하와이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부곡 하와이. 부곡 하와이라고. 네. 30년 만에 듣는 얘기는. 부곡 하와이. 나름 유명한 그 워터파크 실내 워터파크죠. 네. 아~ 그 부의 상징이지.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 그때는 이제 실제로 하와이를 갈 수 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여행 자유라도 안 됐던 시절이니까. 지난 1979년에 문을 연 경남 창녕 부곡 하와이. 축구장 60여 개 면적에 각종 온천욕장과 당시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극장식 공연장, 워터파크 시설을 갖춘 최고의 관광지였습니다. 당시 신혼여행과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최고의 놀이동산은 롯월드였던 것 같아요. 롯월드는 나중에 귀하네요. 만들어진... 그러니까 80년대 때... 88년도에 우리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가요? 그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이 사회가 잘 살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뭐냐면은 일반 대중들이 가는 실내 공간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예요. 근데 그거를 유리와 철로 만든 그 커다란 실내 공간을 처음으로 만든 데가 어디냐면은 1851년도쯤인가에 영국 런던의 수정궁이에요. 아, 수정궁? 네. 엑스포 만국박람회가 처음 1회로 열린 데인데 그거를 뭐 1실링인가 받고서 입장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사람들이 막 나무도 심겨져 있고 거기에 뭐 온갖 물건들이 전시되는 걸 보는 거죠. 하긴 처음에 롯데월드 만들어졌을 때 진짜 기를 수가 있... 지붕이 있어?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아, 놀이동산에 이 거대한 데를 지붕으로 덮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1년 12달 중에서 야외에서 놀이동산을 쓸 수 있는 달이 한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지금 경쟁력이 있는 거죠.